이번 시간에는 웹스캔의 설치 방법과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캔은 이클립스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이 구성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와 동일하게 JDK 환경을 통해서 구동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구동 환경은 버전 1.6 이상 32비트의 JD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클립스와 동일하게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압축을 풀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설치 경로에는 한글 경로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치 위치에서 webscale.exe를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bscale를 실행하시면 이클립스와 동일하게 워크스페이스 즉저 공간을 설정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임의의 원하는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최초 실행 시에는 이 라이센스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제품 계약에 따라서 별도로 발급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라이센스를 복사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입력하면 이런 창이 뜨면서 웹스퀘어가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일단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프로젝트와 sample.xm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SQL 환경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클립스의 개발 환경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각 기능을 하는 SQL 관련 뷰로 이루어진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볼수 있습니다. SQL 화면을 보시면 크게 6개의 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단에는 메뉴 및 툴바가 구성되어서 이클립스의 기본적인 파일, 그리고 편집, 설정 등의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뷰가 있습니다. 이 뷰를 통해서 프로젝트 및 작업 파일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팔렛이 있는데요. 이 팔렛 창에는 웹스케일 제공하는 UI 컴포넌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UI 컴포넌트 이용해서 개발 시에 화면 기능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디터에서 화면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탭으로 구성된 세 가지 에디터가 제공이 됩니다. 디자인 에디터, 소스 에디터, 그리고 미리 보기 에디터가 있습니다. 디자인 에디터에서는 위즈입 방식으로 팔렛 뷰에서 제공하는 UI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배치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소스 에디터는 소스 코딩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에디터이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탭은 디자인 에디터 및 소스 에디터를 통해서 구성된 화면 기능을 미리 보기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프로퍼티 뷰가 있는데요. 프로퍼티 뷰에서는 UI 컴포넌트의 속성 값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미션 뷰에서는 서브미션이라는 통신 객체를 통해서 서버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데이터 연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컴포넌트 뷰가 있는데요. 컴포넌트 뷰에서는 에디터 상에서 구성된 UI 컴포넌트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뷰에서는 UI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제어하고 스크립트 뷰에서는 구성된 자바스크립트 형에 대한 레이아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하단에는 스타일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각 컴포넌트들의 표준 스타일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스타일 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스케일 설치 방법과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